그리고 사용 도구에 따른 커튼은 이제 웨트 커튼이든 아니면 드라이 커튼이든 사용 도구에 따른 커튼인데요. 시저스 커튼은 우리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헤어 커트고요. 그리고 헤어 연구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커트, 면도 날을 이용해서 하는 커트 이용이고, 얘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용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레자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퍼머 시술 전후에 따른 커트를 보시면, 프레커트랑 애프터커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프레커트는 퍼머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길이 조절을 먼저 해놓고요. 길이 조절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마를 말기 전에 좀더 길이를 좀 길게 짜는 후에 프레커트를 진행하고 나서, 애프터커트는 퍼머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다 스타일링이 되고 나서, 고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머 전후, 그리고 물 사용에 따른 커트인데, 사용 도구에 따른 커트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헤어 커트에서 이제 커트의 분류로 보면은 이제 원랭스, 그라데이션, 그리고 레이어 커트, 인크리스 레이어 커트랑 그 다음에 다른 커트, 레이어 커트 총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원랭스 커트의 경우에는 특징을 보면, 동일선상에서 커트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커트를 할때 이런 것이 바로 동일선상에서 커트하는 건데, 동일선상에서 커트는 거의 이제 0도라고 칭하고요. 각도를 전혀 들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동일선상에서 커트를 하였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무게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 그대로 내려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끝부분만 무거운 느낌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좋은 점, 이제 가지런한 질감. 일자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일자로 가지런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도에도로 펼쳐서 보면은 여기는 짧을 수 있지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가서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동일선상에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겠죠. 그러면 도에도에서 펼치면 펼칠수록 길어지는 이 형태가 바로 월랭스 커트예요. 동일선상에서 커트 되는 것.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스파니엘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도라 같이 이런 A 커트, V 커트가 월랭스 커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커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45도 커트라고 칭하고 45도로 보시면 점점 45도로 올라가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커트의